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유럽에서는 노르웨이가 25년, 영국이 35년, 프랑스가 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동주에 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중국 정부마저 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한다는 방침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방침이 자동차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 업계 간 치열하게 전개될 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 되고 있는 중국 시장은 17년 2,800만 대에 근접하면서 3,000만 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19년 2,40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일찍 극복한 중국에서 자동차의 판매 회복 속도는 미국, 유럽 대비 훨씬 빠른 편입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각축장인 중국 시장에서 업계 간의 지형도 크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09년 판매 실적을 기준화해 보면 폭스바겐이 1강, 현대기아차와 GM이 2강이 되면서 자동차 삼국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중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으로 14년까지 중국 자동차 판매 구도는 계속되었습니다. 5년 전에 1강 2중위 구도에 일본의 토요타, 혼다, 니산이 따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 후 19년 판매 결과는 충격적인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이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에 더해 품질 수준이 향상되면서 양으로 성장해왔던 업체들이 밀려났습니다. 브랜드 관리를 소홀히 했던 미국의 포드,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벼랑 끝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고 프랑스의 르노는 이미 시장에서 철수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들 브랜드들은 더 이상 삼국지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래전에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폭스바겐은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타, 혼다, 니산도 하이브리드 기술과 캠리, 어코드 등을 중심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면서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테슬라와 테슬라 킷을 꿈꾸며 미국 시장에 상장을 추진했던 니오 등은 전기차 시장에서 첨단 기술을 앞세워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규제하고 있는 제로 에미션 규제를 벤치마킹한 NEV 규제로 환경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NEV 규제는 신차 판매의 일정 비율을 전기차나 수소전지차로 팔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판매 보조금으로 성장하던 전기차 판매는 19년 9월 보조금이 감축되면서 급격한 판매 감소를 보였습니다. 16년에 3,5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540만원까지 내려가면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 전기차의 수요가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하여 보조금을 22년까지 2년 연장해주는 방침을 정하면서 올해 7월 처음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진도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매우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기차 일변도였던 중국은 NEV 규제에 포함되는 카페, 기업 평균 연비 대응을 고려하면 역시 하이브리드를 제외할 수 없다는 부분을 느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1년 1월부터 NEV 규제에서 우대하는 저연비차에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는 방침으로 전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브리드를 판매하는 메이커에 NEV에 대한 크레딧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침 전환은 하이브리드를 강점으로 하는 일본 업체에는 대단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EV 판매 확대를 노리는 폭스바겐 등에는 EV 보조금 감액과 함께 역풍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미 19년에 토요타와 혼다의 중국에서의 하이브리드 차 판매 비율은 각각 16%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를 우대하게 된 동기는 19년 4월에 토요타가 발표한 하이브리드 관련 특허를 무상으로 공개한 것과 중국 메이커들에게 하이브리드 시스템 판매 결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전체 판매의 50%를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차를 하고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가솔차는 전부
하이브리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차의 판매 비율은 현재 5% 수준이지만 로드맵에서는 25년 20% 전후, 30년에는 40%, 35년에는 50%까지 단계별로 높이는 계획입니다. 신에너지차의 95% 이상은 전기차로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가솔린차 등은 에너지 절감형인 하이브리드차로 바꿉니다. 하이브리드 비율은 25년에 가솔린차 등의 50%, 30년에는 70%, 35년에 100%로 높여 하이브리드 차가 아닌 종래의 가솔린 차 등은 더 이상 제조 판매를 중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에서 방침 전환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도 대응을 압박하게 될 것이고 경쟁 구도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폭스바겐의 전략을 살펴보시죠. 글로벌 판매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28년까지 약 1,1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25년까지 15개의 모델을 투입합니다. 각각 3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는 공장이 올해부터 가동됩니다. 올해부터 생산될 모델은 독일에서 양산을 먼저 시작한 ID.3와 ID.4가 됩니다. 폭스바겐은 ID.4의 상품성을 테슬라의 모델 Y와 비교하면서 가격이 만 유로 정도 싸다는 점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원이 테슬라 모델 Y에 비해 작지만 실내장은 60mm가 길고 최소 회전 반경도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과 항속거리는 비슷하지만 충전과 가속 능력에서는 열세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ID.3에 대한 토탈 코스트 오너십 측면의 비교도 발표되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판매 가격보다 약간 비싸지만 토탈 코스트 오너십 측면에서는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22년 이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계속될지 여부입니다. 19년에 한번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감소 현상을 보였던 전기차 수요가 보조금이 다시 축소되거나 중지되면 폭스바겐은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같아지는 시점을 2024년이나 25년으로 볼 경우 그 시점까지 수익성에 큰 차질이 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토요타와 같은 하이브리드를 만들 기술이 없기 때문에 18년부터 개발한 파사트 티구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계속 팔아야 하는 점도 폭스바겐은 토요타에 비해 불리한 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전기차 개발에 늦었지만 하이브리드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은 전기차와 함께 하이브리드의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토요타는 오랫동안 하이브리드 기술을 홍보해 왔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토요타는 미래 환경차로 하이브리드와 수소차의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이 신념에 따라 20년부터 강화된 유럽 CO2 규제도 특별한 전기차 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의 새로운 환경 규제 도입으로 토요타 등 일본 업체들은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입니다. 토요타는 전기차용 플랫폼을 마스다와 덴소와 함께 개발을 완료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멀지 않아 전기차 개발에 앞서고 있는 폭스바겐, GM 등의 반격의 메시지를 날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로컬 업체들에게 판매하면서 하이브리드의 오리지널 기술 이미지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번 북경모터쇼에서 토요타는 누계로 100만 대의 하이브리드를 판매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폭스바겐과는 분명히 다르게 하이브리드를 메인으로 하면서 전기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중국 정책의 변화 최대 수혜자는 토요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경 닛산과 테슬라는 제일 먼저 전기차를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장대한 비전이 너무 허황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은 16년까지 전 세계 시장에 150만 대의 전기차 판매 목표를 제일 먼저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계획은 20년이 되어서야 겨우 50%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가 리드하는 테슬라는 올해 5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총은 토요타, 폭스바겐, 다이문러를 합한 것보다도 높습니다. 닛산과 테슬라 양사의 명암을 가른 요인에는 기술의 혁신성으로 창출된 개성과 규제의 강도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 걸림돌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기술로 무장한 고급차는 세계의 부유층들을 팬들로 만들어 왔습니다만 2년 후 2만 5천불짜리 전기차를 런칭하게 되면 고객층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됩니다. 올해 5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2030년 2천만 대를 판매한다는 장기 비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최소한 800만 대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폭스바겐과 정면 승부를 피할 수 없습니다. 1년 후에 전기차 14만 대분인 10기가와트 아워, 2년 후에는 전기차 14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100기가와트 아워의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나소닉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가팩토리 공장은 35기가와트 아워로 2.6조 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3테라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했으니 300조 원 이상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4년이 되면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본격 경쟁을 하게 되고 또한 저가격이 전기차로 대중차 시장을 공격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과연 테슬라의 이러한 브랜드 상품 전략이 성공할지는 마케팅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확장 팽창 노선을 걸었던 많은 회사들이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반복됩니다. 토요타와 GM은 과거의 경험에서 매우 신중하게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폭스바겐과 테슬라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의 중국에서의 위상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특히 전기차를 현재 몇 차종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제네시스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한다면 50만 대, 6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독일의 빅3 프리미엄 브랜드나 계속 약진하고 있는 렉서스와 테슬라와의 경쟁은 어렵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획기적인 상품 전략과 브랜드 전략으로 무장하여 진입하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